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동안 조금 찍어본 적 없던 그런 컨텐츠를 찍어볼 건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영상 속에서 이제 립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딘토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두 가지 종류의 립, 총 15가지 컬러를 우리 소중이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간 평소에 그 딘토만의 무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막 넘기다가 이제 스토리에 광고가 하나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요 립이 떴거든요. 블러글로이 립 틴트 203호 디비 리타스. 그 당시에 보고 그 특유의 독보적인 분위기 있는 컬러감에 반해서 진짜 컬러별로 다 쟁였었거든요. 너무 쨍하지 않고 유행에 너무 따라가지 않고 정말 오묘한 그런 색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매력적인 브랜드예요. 와,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두 종류의 립이 정말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 컬러 다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예쁜 립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셔서 이제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르고 있는 이 립이랑 이 블러셔까지 지금 딘토의 립을 사용을 했거든요. 딘토가 흑화된 요정 같은 그런 무드거든요. 그래서 또 옷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딘토 무드로 입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랜드 소개. 딘토는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정말 오묘한 색감을 잘 뽑아내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히스토리를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실제로 딘토가 실험적이고 약간 강렬하고 유행을 잘 타는 그런 무드보다는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무드를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립 제형들이나 컬러감들 전부 다 약간 자연스러운 음영감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온도감, 그리고 좀 부드러운 텍스처감으로 출시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출시된 이 립들이 진짜 제형이랑 컬러감이 진짜 신비롭고 오묘하게 잘 뽑혔거든요. 컬렉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딘토만의 이 그라데이션 느낌 있죠? 고전 문학의 영감을 받은 컨셉으로 뽑았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이 립라인은 피터 웬디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글라스에는 보면은 정말 그 피터 웬디의 소설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색감으로 정말 잘 뽑혔거든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는 안 바르고도 알 수 있어. 이건 진짜 존예다라는 걸.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컬러명이 이 소설 속에 실제 인물 및 약간 요소?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짜 컨셉의 진심이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분한 무드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요정 같은 느낌. 이건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잘 어울리죠, 지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글라스 라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립은 펄 키스드 플럼핑 립 글라세인데요. 제형과 색감이 정말 신비로운 립이에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얇고 은은하게 투명감 있게 올라가는 그런 글로우 립이고요. 이게 가볍고 워터리한 광이 도는 텍스처여서 이게 덧바를수록 좀 은은하게 더 광택감이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 펄감이 과하지가 않아요. 이 은은한 펄 덕분에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약간 요정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부터 정말 분위기 있는 매혹적인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다 소장하고 싶어질 정도로 다양하고 오묘하고 유니크하게 출시가 되었거든요. 일단 피터 컬러. 피터 웬디 소설에서 잔혹성과 순수성을 지닌 피터를 상징하는 컬러래요. 화이트 펄과 블루 펄이 정말 오묘하고 은은하게 배합이 되어 있거든요. 딱 발랐을 때 진짜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듯한 투명감 있는 애쉬 블랙 컬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립은 정말 어디에든 다 매치를 해도 정말 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맨 입술에 발랐을 때 약간 내 입술에 있는 착색들이 조금 커버가 되면서 이 입술의 채도가 좀 눌리면서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립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드톤 위에 연출을 해줬을 때도 너무 예쁘고 지금처럼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립 발라줬을 때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네버랜드 컬러. 소설에서 어린이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상의 섬을 상징하는 컬러래요. 레드 펄과 골드 펄이 좀 배합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투명감 있게 올라가는 헤이즐 브라운 컬러예요. 딱 입술에 얹었을 때 부담스러운 브라운 컬러가 아니라 정말 투명감 있게 올라가서 약간 이런 컬러를 분위기 있게 쓰고 싶은데 도전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쓰면 좋을 것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이제 틱톡 컬러. 매니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컬러인데요. 소설에서 후크 선장을 노리는 틱톡
한국 악어를 상징하는 컬러래요. 레드펄과 블루펄이 살짝 배합된 소프트한 투명감의 파피 캔디핑크 컬러. 요것도 딱 겉에 외관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형광핑크 컬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딱 얹었을 때 이게 투명감 있게 올라가면서 살짝 채도가 올라오는 요 느낌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미스벨 컬러. 소설에서 피터를 따르는 작고 소중한 요정을 상징하는 컬러래요. 화이트펄과 레드펄이 배합된 소프트한 투명감의 뮤트 라벤더 컬러거든요? 요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립들보다는 반투명하게 올라가는 그런 제형인데 내 입술에 좀 착색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베이스로 사용해주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이게 조금 독보적으로 라벤더 빛이 올라오다 보니까 입술의 채도 자체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요거 레이어드해서 발라주시면 너무 예뻐요. 뮤트한 쿨 컬러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뮤트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웬디 컬러. 요거는 어머니에 대한 아이들의 존경, 기대, 사랑을 상징하는 웬디를 나타내는 컬러래요. 이게 화이트펄이랑 레드펄이 배합된 좀 소프트한 투명감의 베이비 핑크 컬러예요. 봤을 때 베이비 핑크라는 게 딱 눈에 먼저 들어올 정도로 정말 소프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미스벨 컬러처럼 반투명하게 올라오는데 단독으로 발라주셔도 이거 너무 예쁘고요. 뽀용한 누드톤 연출하고 싶다? 그리고 좀 미지근한 톤 연출하고 싶다. 토끼혈입 연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리는 컬러예요. 마이클 컬러. 웬디의 막내 동생이면서 네버랜드에서는 아기 역할을 맡은 마이클을 상징하는 컬러래요. 골드펄이랑 레드펄이 배합이 되어 있고 이 컬러도 조금 소프트하게 반투명하게 올라오는 그런 립이고요. 조금 뮤트한 누디 베이지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을가을한 느낌 좋아하시거나 많이 웜한 봄 컬러를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단독이랑 베이스로 깔아주시면 엄청나게 분위기 있으면서 차분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존. 웬디의 남동생이자 유일하게 피터에게 반감을 느낀 좀 현실적이고 성숙한 아이를 상징하는 컬러래요. 그래서 화이트펄이랑 레드펄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컬러도 살짝 반투 투명하게 올라오는 좀 소프트한 그런 빈티지 로즈 컬러고요. 솔직히 요 중에서 무난하게 좋아할 것 같은 컬러, 원픽. 그래서 요즘 또 이런 빈티지한 컬러가 유행이잖아요? 이것도 살짝 광택감이 좀 올라오는 그런 립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 있는데 광택을 같이 살리고 싶다면 요거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거 릴리. 강한 의지와 용기를 지닌 네버랜드 원주민 족장의 딸 타이거 릴리를 상징하는 컬러래요. 골드펄과 레드펄이 배합돼 있고 요것도 반투명한 소프트한 골든 오렌지 컬러예요. 가을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골드펄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정말 극강의 오렌지, 극강의 베이지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스미 컬러. 이 컬러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해적 스미를 상징하는 컬러래요. 골드펄이랑 레드펄이 이것도 배합이 되어 있고 반투명한 소프트한 느낌의 핑크 코랄 컬러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타이거 릴리는 완전 좀 극강의 웜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스미 컬러는 봄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예요. 이 컬러감 자체가 엄청나게 그런 뽀용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차분하면서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빈티지한 컬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틴 후크 컬러. 가장 잔혹한 해적이면서도 고상한 언어와 태도를 갖춘 캡틴 후크를 상징하는 컬러래요. 레드펄이랑 화이트펄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 얘도 반투명한 소프트한 느낌의 다크체리 컬러거든요. 다크체리 컬러기는 한데 내가 어떻게 투명감을 조절해서 발라주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한 무드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체리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컬러고요. 좀 아무래도 체리 느낌이 확 나긴 하다 보니까 원래 약간 이런 체리 컬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여러분 너무 재밌죠? 글라세 라인 10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와 진짜 종류도 너무 많고 컬러가 너무 다 예뻐서 하나하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립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름 자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한번 이 립을 쓰면 정말 이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의미도 정말 잘 담겨져 있고 좀 개인적으로 이런 신박한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컬러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68%의 식물 유래 오일 및 비타민C2가 함유가 되어 있대요. 기존에 있던 그런 글로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내 입술에 보습감을 주는 립 오일 같은 그런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 제 입술이 정말 각질이 진짜 많은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립을 베이스로 발라줬을 때 자연스럽게 그 각질이 좀 불어나면서 제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질 정돈을 하지 않고 딱 발랐을 때도 진짜 너무너무 예쁜 립이고 발색 자체가 되게 투명하고
투명하고 뮤트한 편이기 때문에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립밤 바르듯이 수시로 발라주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립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딱 발랐을 때 입술이 약간 화한 그런 플럼핑 느낌이 또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뭔가 박하사탕을 먹은 것 같은 과하지 않은 그런 플럼핑 효과여서 너무 매운 플럼핑은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딱 발랐을 때 생각보다 지속력이 있는 편이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글로스 타입이다 보니까 착색이 느껴지지는 않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입술에 립오일처럼 좀 얇게 착 붙어있다 보니까 내가 막 지우지 않는 한 이런 광택감이나 컬러감이 유지가 정말 오래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얇은 글로스 타입이 지속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수시로 발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런 광택감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립은 딥키스드 플럼핑 립 에나멜인데요. 요거는 도톰하고 좀 쫀쫀한 광이 올라오는 고발색 립이에요. 이게 딱 바르자마자 진짜 발색이 진하게 올라오고 입술에 착 붙으면서 쫀쫀한 광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글로시 립이기는 하지만 발색이 정말 진해서 이 입술이 투명하게 비쳐 보이지 않아요. 단독으로 바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립이고 생각보다 착색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우기 힘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착색은 아니고 그 글로시 립 베이스가 조금 깔려서 남는 느낌? 그런 느낌의 착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지속력도 글로시 립 중에서도 조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뮤트한 색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히 웜쿨을 나뉠 만한 컬러톤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취향껏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고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에나멜 컬러 첫 번째는 로스트 보이즈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피터 웬디 소설에서 6명의 순수한 로스트 보이즈를 상징하는 컬러래요. 그래서 이거는 라벤더 한 방울이 들어간 소프트한 뮬리 핑크 컬러거든요. 미지근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그런 립이라서 여쿨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클락타워. 이 컬러는 소설에서 런던의 시계탑을 상징하는 모브 로즈 컬러래요. 로스트 보이즈랑 큰 차이까지는 없고 살짝 채도감의 차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분위기 있고 차분한 느낌을 원한다, 누디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로스트 보이즈, 그리고 나는 분위기가 있지만 조금 채도감이 올라오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클락타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런던 컬러. 이 컬러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런던을 상징하는 소프트 브릭 로즈 컬러래요. 약간 그 런던의 특유의 베이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정말 잘 담긴 컬러거든요. 베이지와 브릭 그리고 로즈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오묘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막 추천드리기가 애매한 게 엄청난 웜도 아니고 엄청난 쿨도 아니라서 누디톤, 베이지톤 좋아하시는 분들, 뉴트럴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리 컬러. 이 컬러는 소설의 작가 베리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크림슨 레드 컬러래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요 립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차분하고 좀 톤 다운된 느낌으로 올라오는 레드라서 내가 약간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는 립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쁜 게 보통 이런 립들은 엄청 좀 진하게 올라오니까 좀 촌스럽게 표현이 될 때가 많거든요. 아 근데 이 립은 정말 이렇게 맑게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엄청나게 분위기 있고 오묘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 컬러 포에버 차일드 컬러. 이 컬러는 소설의 주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갈망을 상징하는 앰버 오렌지 컬러예요. 진짜 그냥 극강의 오렌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짝 브릭한 느낌이 조금 들어간 그런 컬러고요. 라이트한 그런 오렌지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 트렌치 코트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입니다. 이 성분도 글로스랑 같거든요. 플럼핑 효과랑 립 케어 효과가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나는 립을 여러 개 바르기 싫고 광택감 있는 립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딱 이거 하나만 바르셔도 좋을 것 같은 립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단독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이게 글로시 제형이다 보니까 진짜 레이어링을 해서 사용해주면 뭔가 물감을 섞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이 라인에서 레이어링을 해도 되고 이 라인에서 레이어링을 해도 되고 진짜 이렇게 취향껏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줘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꼭 딘토 립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내가 잘 쓰고 있던 틴트 있죠? 그런 틴트를 배경으로 깔고 딘토의 립이랑 레이어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평소에 쓰던 립이랑 좀 다른 색감으로 또 올라와서 그거대로 진짜 너무 매력있고 예쁘거든요. 특히나 이런 글라세 라인들은 컬러
컬러감이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오면서 좀 톤들을 조금 중화시켜주는? 바꿔주는? 그런 매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립들 위에다가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딘토 신제품 립 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 3월 22일부터 4월 14일 일요일까지 아주아주 특별한 팝업 스토어가 오픈이 된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번 컬렉션 취지에 맞게 아주아주 다양한 그런 체험거리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팝업에 또 방문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요 1, 2일 컬러 있죠? 요 립을 증정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방문해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요 팝업 기간 동안에 판매되는 수익의 일부가 보육원에서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기부가 된다고 해요. 취지도 너무 좋은데? 나도 예쁜 립 구매하고 진짜 일석이조 아닌가요? 직접 써보고 이제 구매를 해주실 분들은 꼭 요때 팝업 기간 때 들려주시고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요거는 또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더보기란 꼭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 이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